요즘 과일의 단내를 따라 말벌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이 핀 해국에는 이렇게 앙증맞은 꿀벌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말벌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벌들을 포획하다 보니 이런 특별한 모습도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장수말벌의 날갯짓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채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힘이 넘치는 말벌입니다. 말벌과 장수말벌은 공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수말벌이 돌아다니면서 말벌을 모두 공격합니다. 말벌은 장수말벌의 공격으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제 힘이 빠진 벌들을 담금주에 넣어보겠습니다. 30도가 넘는 담금주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네요. 끝으로 부족한 벌을 조금 더 포획해서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